우리나라 산림 생명 산업에서 천연물 활용, 안전성 및 기능성이 강화된 친환경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자원의 특성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안전적인 공급 생산 기술을 보급하고자 산림자원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재자원 품질 급격화 및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을 위해 생산자 공급형 대량 생산 기술 개발과 유물 혼용 검증 및 최적 수확 기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기반 정밀 환경 제어를 통한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 생명자원의 기능성 신소재 발굴 선점의 필요성을 느끼고 소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우량 신품종 육성 및 기계학습 기반 재배 적지 규명을 통한 표준 재배 매뉴얼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위한 맞춤형 재배 기술 확립으로 기능성 소재의 대량 생산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바이오 산업 원료 소재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 생명 자원을 이용한 소재 자원을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와 같은 생산성 증진 연구를 통한 재배 기술로 숲에서 기능성 천연 생활 소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산림 바이오 소재 연구소 기능성 신소재 연구실은 산림 생명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활용품, 즉 화장품, 샴푸,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의 기능성 원료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탈모 예방을 할 수 있는 발모효능, 체모를 관리하는 제모기능성, 피부재생, 피부염 억제, 반려동물 피부개선, 항비만효과, 골다공증을 조절하는 뼈형성, 뼈파괴 억제 등을 산림바이오 자원을 활용하여 스크리닝을 통해 선발하고 그 생리활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건강, 환경, 웰빙 등 사회 변화와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 천연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모발 건강 소재를 탐색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추진하며 천연 팩케어 소재를 발굴, 상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인 모발 건강 소재 발굴, 반려동물 피부 개선에서 유용 자원을 선발하고 탈모 예방, 체모 성장 억제, 반려동물 피부 개선 기능성을 규명하고 소재화하여 산림 바이오 자원이 임농과 소득 수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와 같이 산림 생명자원의 유용성분 발굴 및 실용화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을 보급하고 유용소재 자원의 원물 대량 생산 기술 보급으로 임감이 바이오 기업 공급 기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